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의 영화신문. 오늘 뉴욕타임즈, 트럼프가 우리 이라크에 미국 군인들을 방문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Surprise visit, 깜짝, 그죠? Surprise visit, 깜짝 방문했다는 거죠. 아메리칸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 이라크에 방문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보러 온 대통령이 상당히 고맙고 감동적이겠죠, 그죠? 우리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겠죠, 그죠? 기사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그죠? American military force를 비시했습니다, 그죠? Surprise 비시고 첫 번째 비시라는 거네요, 그죠? Station 배치되어 있는, 그죠? 자, combat 전투 지역에 외국에 있는 전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Commander in Chief 군 통수권자로서, 그죠? May withdraw the United States, withdraw라는 것은 철수하다. Withdraw 철수하다는 뜻을 쓰였습니다. 네. Foreign war signature, 그죠? Signature issue, 그죠? 저 외국 국가들 사이에 어떤 전쟁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철수하기로 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처음이다는 거죠. A surprise visit, the first visit, 그죠? War, 그죠? Signature라는 거죠. 자, 네, shroud라는 것은 덮여 있다, 안개가 끼겠지, 뭔가 가려져 있다 이 뜻입니다. 비밀리에 갔다는 뜻이죠. Shroud in secrecy came in midst of partial government shutdown. 미국이 지금 저 government 셧다운 됐죠, 그죠? 서로 지금 트럼프와 어떤 의회 국회들의 갈등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disrupted이다, 그죠? 미국의 state quo쇼를, 그죠? state quo쇼를 disrupted 했고 infuriated 했다는 거죠. 어떤 그의 가장 강력했던 든든한 정치적인 동맹 어떤 동맹 세력들도 인피를 환하게 했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요? 플랜을 어나운싱 함으로써 어떤 플랜이냐면은 시리아로부터 올 트룹을 위드로우 한다는 플랜을 발표함으로써,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인 거의 한 50% 정도,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모든 군대를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죠? Disrupted American military status quo. 예, 여기서 disrupted 혼란에 빠뜨리다 했습니다. 여기서 disrupted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status quo, 지금 현재 미국 군인들의 현재 상황들을 예,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even some of his staunch political ally를 infuriate 환하게 했다라는 거죠. 예, 트럼프가 그런 가운데 지금 시리아에 깜짝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decision, 그죠? 뭔가 어떤 미국의 브리트 제너럴과 시빌리언 어드바이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의 디펜스 세크레터리 짐 매티스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더 퓨얼, 더 불을 붙였다는 거죠. 긴장들을 불을 붙였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이스태블리먼트, 국가 안보에 관한 그런 기관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트럼프가 방문하기로 선택한 그 장소는요, 그죠? 어떤 원 시어터 오브 월인데요, 그가 약속하지 않은 어떤 신속한 어떤 드론을 철수를 약속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것은 또 어디냐 그러면. 네,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룹 리더 아부바카가, 그죠? Self-claimed 칼리파의 시작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이라크 군인들에 의해서 모술에 대한 공격, 그죠? 미국 군인들 지원했고요. 대통령 오바마 때 시작이 됐지만 컬미에 종료되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종료된 그런 전투 지역이라는 거죠. 자, 트럼프는 이제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조인트 베이스에서요. 그는 아무
이라크로부터 트러블 위드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미국은 이라크를 밀리터리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수행, carry out, 수행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에디스의 operation을 carry out, 수행하기 위한 military base로 이라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라믹 스테이트와 IS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걸로요. 예. 우리가 IS와 뭔가 발생하는 걸 뭔가 본다면 예. 뭔가 IS에 뭔가 발생해 본다면 우리가 좋아 원하지 않는요. 우리는 그것들을 hit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죠. 그들이 그들이 모르는 원노 그들이 모를 정도로 그죠. The hell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를 정도로 강하고 신속하게 강타할 수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뉴스에 우리 we have knocked them silly. 지금까지 어리석게 그들에게 녹했다는 거죠. 박살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살 다뤘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이런 스테이트먼트는 반영합니다. 그죠? 스트래티지 전략들을 반영한다는 거죠. 펜타곤에서 프로포즈된 전략들을 반영하는데요. 그가 그의 디시전을 어나운스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SDR부터 철군하겠다는 거요. 자, 영국 군인과 프랑스 군인이 여전히 지상에 있고요. 미국의 커만도스가 어떤 지휘본부가 이라크에 그죠. 베이스 기초를 베이스를 전진기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국경선에 on the border 그들이 공습 과 공습을 런치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시리아의 다른 미션들과 공습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국경 근처에 아메리칸 커만도가 아메리칸 커만도가 이제 배치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커만도라는 것은 이제 뭐 게릴라군 같은 걸 말합니다. 게릴라군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게릴라군이 배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드 아주 급습한다. 레이드는 공습 급 아주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을 레이드라고 해요. 공습이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이라크의 정부는 그죠, 그죠? Combat operation에 대해서 이제 declare end 끝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죠? 원래 이라크에 있어서 IS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지만, 그지만 sporadic 종종 간헐적인 에어스트라이크가 그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Some of the militants가 그죠. IS에 뭔가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난 그 지역에서 sporadic airstrike는 있었다라는 거죠. 예. American official에 의하면 이러한 파이터들은 더 이상 그죠. 지역을 점령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2014년에 militant 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territory를 hold 특정 장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죠? 어떤 insurgent group처럼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거죠. 뭔가 작은 규모의 어택에 bent on 뭔가 집중되어 있는 insurgent 급습하는 뜻입니다. 이 뭐 insurgent 반란자인 뜻이겠죠? 예, 뭐 반란군 같은 걸 말합니다. 반란군, insurgent group, 반란군을 말합니다. 예, 반란군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자, at this height, 그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멜라니와 같이 갔다는 거죠. was a company, 그죠? 와이프가 동행했다는 뜻이죠. 그죠? make it, 와이프 멜라니와 같이 갔다는 거죠. 예. 자, 크리스마스 때 늦게 이라크를 늦게 방문했다는 거죠. 그죠? 지난 밀리터리 리더십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 위해서 늦게 갔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시리아에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는 트럼프하고 멜라니 퍼스트 레이디가 상당히 고맙겠죠. 그죠? 네. 자, 트럼프가 시리아 우리
군대에